올라 펄스의 아토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의 노트북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일반 데스크탑 PC와는 달리 노트북의 경우 한번 구입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저하되면 새로운 모델로 바꾸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비용과 노력만으로도 이러한 노트북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PC를 업그레이드 할 때도 업그레이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부팅 속도의 향상이라든지 그래픽 작업 등을 하실 때 로딩 속도 향상을 꾀하시 하신다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꾸는 겁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체감 성능의 향상이 높은 방법입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윈도우가 버전업을 거듭하면서 메모리 사용의 효율이 상당히 좋아져서 최근 윈도우 10의 경우 사용 가능 메모리가 많을수록 작업 환경이 훨씬 쾌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실 경우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신다면 그래픽 프레임 향상이라든지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어떤 작업을 위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품을 우선 바꿀 것인지 또는 추가할 것인지 그리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 윈도우 9형 버전이 설치되어 있던지 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느려졌다든지 노트북으로 게임은 주로 하지 않지만 부팅도 늦고 작업 속도도 예전만 못하다면 무턱대고 바꾸시기 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트북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데스크탑 PC처럼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노트북 폼팩터 특성상 제조사에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품목은 일반적으로 저장장치류입니다. 바로 하드디스크라든지 메모리 쪽이죠. 여기 제가 사용 중인 삼성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사마다 약간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모델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트북 뒷면을 보시게 되면 보통 HDD나 램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표시 부분의 나사를 제거하시고 뒷판을 여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부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모델들의 경우 SSD를 탑재하고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형 모델의 경우 하드디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모델이 많을 겁니다. 기존 SSD가 탑재된 모델들의 경우라면 기존 모델 대비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거나 읽기 쓰기 속도가 더 높은 모델로 교체하신다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모델은 하드디스크 대신 SSD를 설치하신다면 훨씬 빠릿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부품을 제거하신 후에 제거한 방법의 역순으로 새로 구입한 부품을 모델에 따라 여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더 쉬운데요. 오래된 노트북의 경우 최근 사용하는 DDR4 메모리 대신 DDR2 또는 DDR3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메인보드를 개인이 상위 모델로 교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메인보드에 호환되는 메모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메인보드 슬롯이 여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슬롯을 남겨놓은 겁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메모리를 확인하시고 같은 규격의 메모리를 구입하셔서 남아있는 슬롯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노트북용 메모리는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메모리와 모양이 좀 다른데요. 좀 더 작고 설치 방법도 위에서 수직으로 꽂아주는 방식이 아닌 사선으로 꽂으시고 슬롯으로 밀어주시면 밀리면서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메모리를 늘려주고 저장 장치를 바꿔주는 것으로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노트북
특성상 게임보다 생산성 작업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 위 두 가지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상당히 쓸만한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의 제 노트북의 메모리 슬롯은 영상 내 노트북이 메모리를 4슬롯을 지원하기 때문에 뒤에 두 슬롯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메모리 규격을 사용하는지 케이스에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구입하셔서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지출만으로도 노트북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노트북 업그레이드,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노트북들 중 구형 아톰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소형의 저가 모델들의 경우는 이런 업그레이드로 인한 성능 향상의 폭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영상과 게임 영상도 좋아하신다면 제 개인 채널 찾아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펄스의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